기출문제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고요.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굵게란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있고요.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선택하여 셀의 서식을 빠르게 지정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요. 테마 셀 스타일에 첫 번째 가시면 강조색 1번이라고 있습니다. 강조색 1번, 약간 파랑색 계열에 해당이 되겠죠? 클릭 한번 합니다.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 C4부터 C12까지 선택하신 다음에요.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심표란 도구가 보이신가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해서 셀값을 표시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F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퍼센트 도구가 보이실 거고요. 백분율로 셀값을 표시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D4부터 D1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결을 표시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샵샵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샵, 콤마, 샵샵0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F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이제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우수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지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F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로 한번 클릭하시면 되세요. 기존 지점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메모가 표시되어 있는 메모를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자동 크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섯 번째, A3부터요, G12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란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문제입니다.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요.
인사 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A17세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인사 고가와 상여 비율이라는 필드명을 D3과 F3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A17셀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인사 고가가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상여 비율은 7%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7%라고 입력하시고요. 뭐뭐이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작성을 다 하셨다면 커서를 데이터 안쪽 A3부터 F15셀 안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A3부터 F15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A17부터 B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 A20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A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시작 위치를, 복사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사 고가가 2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고급 필터를 맞게 실행하셨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는 고급 필터 기능이었고요.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입니다. 5, 8은 40에서 8점이고요. 계산 작업이 이제 엑셀을 처음 접하신 분은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많이 실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어렵다 하시면 계산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하세요. 분석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산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꼭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B11셀에다가 80점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값 뒤에다가 명자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학생 수를 구하겠다. 조건이 80점대 학생 수를 구한다. 카운트 이프가 되는데 S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카운트 이프 S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요. 카운트 이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물론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범주 선택에서 모두에 가셔가지고 count if s를 찾으시면 되세요. ABCD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 함수가 보통 수학 아니면 수학삼각 아니면 통계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하시면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 안에 통계에 가셔서 count if s를 찾으시면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조건의 범위,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언어 데이터 점수에서 B3부터 B10 영역 안에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고자 합니다. 8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으면 90점도 카운트가 되겠죠. 95점도 카운트가 될 거고요. 80부터 100점까지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80점대만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B3부터 B10까지 선택하시고요. 이제는요. 80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80점부터 100점까지 몇 명인지가 개수가 구해져 있는데 그 값에서 작다 90이라고 넣습니다. 90점보다 작은 데이터라고 조건을 다시 넣으면 90점보다 작거나 같고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딱 80점대만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80점대가 84 하나, 85 하나, 88 돼서 3이라는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 줄맨 뒤에 가셔가지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이 M%라는 기호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새해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유형 50m 기록입니다. 오른쪽 결과에다가 값을 표시할 거고요. 빠른 5명은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와 small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먼저요, small 함수를 통해서 1번부터 5번째까지 해당한 값을 한번, 그러니까 5번째 해당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mall 함수가 어디 있냐? 수학삼각에 가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학삼각에 통계에 있나 봅니다. 함수 추가에 가셔서 통계에 가셔가지고 스몰을 찾습니다. 스몰에 가셔서 범위는 기록이 있는 데이터. 우리 H3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5라는 값을 넣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5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네, 그러면 23.7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요. 23.7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에 진출할 수가 있죠. 수영을 했는데 빨리 오는 사람이 기록 값이 더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만약에 학교 시험, 여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지만 달리기나 수영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숫자가 작은 값이 1등입니다. 그래서 23.7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만 결승 진출이라는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나중에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 수식을 복사하면 되는데 그냥 복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23.7을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23.7, 24.7, 28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류가 나냐? 절대참조라는 값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 25.6부터 24.8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값, 23.7을 동일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 값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오거나 오류 값이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하셨던 I3셀에 있는 23.7의 값에서 H3부터 H11이라는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셔갖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동일하게 모든 수식에 23.7이라는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복사해 봤고요. 이제는 if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수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if 가로 여시고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50m 기록에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값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바로 내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 값보다. 그러니까 바로 결과를 표시한 왼쪽의 값이 H3의 값이.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H4, H5, H6 바뀔 겁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셀의 바로 왼쪽의 점수가 23.7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는 결승에 진출합니다라고 결승 진출이라고 쓸 거고요. 작거나 같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한번 처리해 주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 친구는 23.7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23.7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는 결승 진출이라는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복사해서 쓰는데 동일한 위치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코드와 조건표를 이용해서 직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표를 이용해서 직업을 표시하는데요. 우선은 직업 코드가 C15부터 C20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는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 하나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요. 1이면 학생, 2면 군인, 3이면 공무원, 4면 교사, 5면 회사원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룩업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서 값을 구하시면 되세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버티컬 생각하셔가지고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함수를 사용할까? 우리 VALU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값이 잘 구해지는지?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한 함수가 left 함수입니다.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C15셀의 값에서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아래로 복사하시면 직업 코드의 왼쪽에 있는 값 하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값 D15셀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VLOOKUP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VLOOKUP 함수는 첫 번째가 찾을 값입니다. 직업 코드 왼쪽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쉼표 어디에서 table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조할 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요. F15부터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F16부터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왼쪽에 1, 2, 3, 4,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스몰 함수처럼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조경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경표에서요. 범위 정한 영역에서 첫 번째에서 찾아서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는 값을 넣습니다.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라고 폴스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오류가 났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대요. 아래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 하나를 추출한 값의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 있는 이 1, 2, 3, 4의 값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코드에서 추출한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숫자로 인식이 돼서 둘이 형식이 달라서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밸류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라는 함수는 어디다가 넣어야 하냐? 우리 VLOOKUP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놓으셨던 값이 있잖아요. 직업 코드 왼쪽에 하나의 값, 추출한 값을 밸류 값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출했는데 그걸 숫자 값으로 변환한 다음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left 함수를 구한 값을 밸류 함수 안쪽에 넣어 주시면 돼요. 밸류 가로 열고 left 구한 값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셔가지고요. 직업을 찾아다가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까지 실습을 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성명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생년월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 수, 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데이즈 360 함수하고요. 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즈 360 함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넣어주면 그 두 날짜 사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서를 C2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네 번째 데이즈 360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을 360일로 가요. 두 날짜 사이에 날짜 수를 계산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시작 날짜는 생년 월일을 넣으시고요. 그럼 끝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를 넣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는 실습할 때마다 다르실 겁니다. 제가 표시한 결과와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는 today라는 함수를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today, 오늘 날짜를 구할 수 있는 함수 today 넣으시고요.
함수 다음에는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현재 저랑 구해진 값이랑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today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결과값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다음 표 5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고요.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K24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한다 하니까 average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건이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K24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average라고만 AV까지만 입력하셔도요. average에 시작한 함수들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한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verage if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근무 시간이 있는 G24부터 G3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조건은 1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큰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1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큰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세 번째는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실 거죠. 그래서 금액에 가서 I24부터 I30까지 선택하시고요. 실제 금액에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50 이상인 데이터, 첫 번째가 150 이상이죠. 250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50 이상인 게 240, 그 다음 180도 해당이 되니까 200, 그 다음에 한마음에 해당한 150도 200 이상이니까 선택하시면 4개의 데이터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평균값, 물론 상태 표시들을 통해서 217만 5천원입니다 라고 함수를 통해서 구하지 않아도 쉽게 내가 구한 값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이었고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요. 이익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때 이익이 B18부터 B22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순이익 합계 G15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문제에서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B18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 가서 마우스 클릭 여기다가 영지, 한글로, 영지차 이익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B19셀 선택하시고요. 사슴, 녹용, 이익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다음 B20을 선택하시고요. 홍삼정, 이익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G15셀을 선택하시고요. 순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름을 정의를 하신 다음 엔터. 이제는 이름 정렬 다 하셨다면 실제로 값에 변화가 있는 영역 B19부터 B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 안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시나리오 관리자 이름에다가 이익액 증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는 1000원인데 이거를 1500원으로 그 다음 현재 만원인데 11000원으로 현재 3000원인데 3500원으로 라고 값을 늘렸고요. 그 다음 추가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액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셔서 1000원인데 800원으로 만원인데 9000원으로 3000원인데 2500원으로 했을 때 확인 버튼 눌러서 이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G15셀의 값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이 이름 정했던 값들과 직접 입력하셨던 값에 따른 변화의 순이익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배점은 10점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두 번째, 피벗 테이블입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갖다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표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벗 테이블 클릭하셔서 A3부터 H14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하면 우리는, 예, 범위가 맞죠? 물론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어느 위치에 넣을 거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A27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위치를 A27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A20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1번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원 이름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보고서 필터를 드래그합니다. 문제에서 사원 이름은 보고서 필터, 부서명은요,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십니다. 직급명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열 레이블로 배치하시고요. 값에다가요. 판매 금액, 값에다가 판매 금액, 총 수령액의 합계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총 수령액 합계를 계산한 후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은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레이아웃 첫 번째 총합계에 가시면 행및 열의 총합계 해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요약 및 필터에 나는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레이아웃에 오셔서 총합계에 오셔갖고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제를 클릭하셔도요 표시하지 않게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벗 테이블 도구가 안 나오는데요. 피벗 테이블 밖에 벗어나면 도구 안 나옵니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셔야만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메뉴를 리본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 필드명이 표시가 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판매 금액과 총 수령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천 단위 구분결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실제 화면이 좀 작아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은 닫도록 하겠고요. 실제 숫자 값들을 범위 정하셔가지고요.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홈탭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예, 뭐 숫자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교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숫자 선택하셔서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아래쪽에 준비 옆에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가 동일한 도구가 있으실 거고요. 어느 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학교를 구하고자 합니다. F4셀에 가셔서 학교를 구하겠다. 우리 수식에 가시면 자동학계 이용하셔가지고요. 학계 선택하셔서 B4부터 E4까지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자동학계 누르셔도 학계를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학계를 다 구하셨다면 현재 기록하는 매크로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이제 F4부터 F9 영역에 학계를 구하셨던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의 사각형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위치를 B11부터 드래그 합니다. B11부터 C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에다가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 값을 안 구했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지워놓고요. 합계란 도구를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의 표준색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가지고요.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에 가시면 맨 끝에 자주 색깔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바로 옆에 글꼴색 도구 클릭하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에서 노랑. 이제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을 실행하는 것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보셨을 때 단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위치를 E11부터 F12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지정에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혹시나 잘못 입력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텍스트 편집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서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씩에서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작성되어 있는 차트를 활용하셔갖고 다섯 문항의 서식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기말고사의 점수가 추가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 컴퓨터에 해당한 점수를 선택하셔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갖고 점수를 넣을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점수를 넣기 위해서 컴퓨터에 해당한 점수들을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가지고 범위를 추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활용해서 쉽게 작업을 해봤고,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범위를 지정하셔서 그냥 바로 지정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기존 텍스트는 지워지면서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글꼴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꽃색은 표준색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꽃색 도구에 가셔서 표준색에서 자주를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에 가셔서 노랑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이름에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안쪽 끝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기자 이름 두 번째 구기자 해당한 이름에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둘다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간고사를 클릭하면 파란색을 선택하면 다섯 개가 다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구기자의 파란색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말고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구기자의 기말고사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축의 값을 최댓값을 100으로 하고요. 단위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최댓값을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정을 선택하시고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도 마찬가지로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가셔갖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그림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신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의 방향을 보시면 되세요. 오프셋 아래쪽. 아래쪽에 약간 회색빛 나 보이죠? 오프셋 아래쪽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각각의 점수가 100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